떨어집니다. 조돔입니다. 아, 스튜디오에서 보기만 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기가 막힌 향이네. 기가 막힌 향. 내가 안 먹고 후배 꼭 줘야 됩니까? 한천이라도 먹겠죠. 네. 다음은 중국의 유명하신 소동파. 지금 하고 있는 요리는 소동파가 요리법을 개발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동파육입니다. 동파육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돼지고기 김을 좋아했던 소동파가 바둑에 열중한 나머지 타는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까맣게 익고 있었는데 나중에야 생각이 나서 가보니 거기에 이미 불린 상태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 맛은 이때껏 먹었던 것 중 으뜸이라 약한 불에서 오랜 시간 졸이며 찌는 요리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야, 많이 끓여주시네요. 소고기도 준비하시나 보네요. 여기 그래도 인원수 많으니까 하나 가지고 모자랄 거 아니에요. 아, 역시 따뜻한 마음. 푸짐하게 해야지. 온 데서 오신 손님도 하네요. 네, 부드러운 소고기의 안심살과 빨주노초 형형색색 채소의 하모니입니다. 자, 튀김옷 없이 튀겨내서 고기 씹는 식감을 그대로 살려주는데요. 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여기에 또 매운 소스로 중국 요리의 화끈한 맛을 더해줍니다. 자, 만들기는 간단해 보여도 젤만 내기는 어렵다는 간변 우육이 완성됩니다. 인스턴트 음식에 지쳐있을 개그맨 후배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음을 담아 만든 요리라고 하네요. 이야, 화려한데요? 자, 중국의 불맛을 느낄 수 있고 또 명인의 재치가 돋보이는 또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진 세 가지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 요리를 먹게 될 행운의 주인공들. 그런데 제주는 고민 없고요. 이 돈은 왕서방이 챙깁니다. 환호하네요. 대성은 명인이 다 하고 환호는 옥동자가 받습니다. 아, 맛있게 드십니다. 어때요? 와, 왜?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너무 부드러우니까 배추가 오히려 질기다는 느낌이 들어요. 면까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사부님이 직접 이렇게 메뉴에도 없는 음식을 또 세 가지를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제가 또 기가 좀 올라갔죠. 자, 야속하게도 이 남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앞으로 딱 3주입니다. 3주 후까지 수타면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동안 자신을 제대로 맞아 물심양면 아낌없이 가르쳤던 스승님께도 또 끊임없이 응원해줬던 주변 사람들에게도 면목이 없겠죠. 자, 후배들의 방문이 좀 응원이 됐을까요? 그새 실력이 조금 늘었어요. 네. 내친 김에 면 뽑기에 한번 도전해봅니다. 꽈배기는 일단 너무 네. 잘하시고 그런데 몇 바닥 안 만들고 나갑니다. 자, 국수가락 비슷한 게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자, 난생 처음 수타면을 뽑았다는데 증인이 있어야겠죠? 제작진을 앞세워 들어오는데요. 우리 돌려봐, 진짜로 내가 했다. 잠깐만. 이것도 요거도 나왔다. 와. 면발이 나왔다는 게 일단 묻어나죠. 나왔네요. 화잡하지만 아직은 꽈배기를 통해서 그만큼 몇 가닥 이렇게 뽑았어요. 네, 운동 같아요, 운동. 어거지긴 했지만 그래도 몇 가닥은 나왔었고 어쩌면 운 좋으면 아니면 좀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수타면은 사실 그 우리 삼동에서 그 수타면 기술이 그 시작이 된 거예요. 복생이라는 데가 있어요. 복자에다가 산 그 지역에서 수타면 개발이 됐죠. 그쪽에 가서 체험해보면 도움이 상당히 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동철 씨가 스타 유학을 떠납니다. 스타의 본고장인 산둥지방을 직접 방문해서 본토의 스타를 체험해볼 예정인데요. 자, 중국까지 뻗어나간 정동철 씨의 스타는 달아라. 다음 주 목요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정동철 씨 앞에 배고픈 후배들이 많이 왔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서 또 이름을 불러주니까 좀 기운이 난 것 같아요. 면발 비슷한 게 몇 가닥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정동철 씨가요. 면발, 그 본토의 중국 수타를 배우기 위해서 명인과 함께 머나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중국의 화려한 요리들과 또 이색적인